52 절대값 기호를 포함 1차 부등식 양의 실수 a,b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제 거의 암기지 암기.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은 작잖아 절대값이.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절대값 x가 a보다 절대값이 커.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뭐 너무 쉽고 3번 좀 봐야지 3번.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면은 그대로 쓰면 되고 만약 x가 0보다 작다.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은 이따가 그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마마마를 곱해서 이게 나오는 거야. 마마마를 곱해서. 자, 그럼 참고 보면은 절대값 x-a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x-a이고 x가 a보다 작으면은 x-a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야, 이건 참고가 아니라 중요해야 중요. 왜 참고냐? 그래서 이제 절대값 안에 요 안에가 양수면은 그대로 쓰면 되고 음수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해. 문제 보자. 154 다음 부등식 풀어라. 가로 1번. 절대값 2x 빼기 3은 1보다 작다. 이건 쉬워. 왜냐? 절대값이 있고 여기 상수가 있거든. 상수. 여기 x가 없으면 쉬워. 여기에 만일 x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구간을 나눠야 돼. 나눠야 되는데 여기에 절대값이 나오고 여긴 x가 없이 상수만 나오지.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쓰면 돼. 바로. 그러니까 2x-3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바로 이렇게 쓸수 있다고. 만약에 x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3 절대값이 x보다 작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 2x-3 플러스 이렇게 못 쓴다고.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쓸수 없다. 여기가 상수일 때만, 상수만 있을 때만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 근데 뭐 이렇게 나왔냐? 이거 풀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요식 마이너스 1 2x-3 플러스 1. 요양 옆에가 상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이항시키면 돼. 마이너스 3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3이 되지. 플러스 3.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3만 하니까 2가 되고 여긴 2x가 되고 4가 되지. 그 다음에 2로 나눠. 그럼 여기 1이 되고 x가 되고 2가 된다. 그래서 답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돼. 이건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문제를 그 연립부등식을 풀때두개 나눠서 했어. 요렇게 두개 묶어서 식을 만들었고 요렇게 두개 묶어서 식을 만들었거든. 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 양 끝에가 상수기 때문에 그래. 양 끝에가 상수만 있기 때문에 바로 2항에서 풀면 돼. 2항으로 풀면 돼. 가로 2번. 절대값 x-1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야, 여기도 상수만 있네. 상수만. 그럼 이거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지.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다음에 x-2. 아, 이거 둥호 들어가는구나. 4.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고 풀면 돼.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야. 그래서 요 마이너스 이것도 이항시키면 된다. 이항시키면 돼. 요양 끝에가 상수일 경우에. 그럼 이항시키면 플러스 2가 되잖아.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4에서 2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6이 된다. 6. 그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가로 3번.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지. 여기 상수기이기 때문에 상수. 절대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5 2x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2항. 요 1. 2항. 그 빼기 1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여긴 2x가 되는 거고. 빼기 1이니까 4가 되네, 4.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여긴 x.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 가로 4번. 4번. 절대값 2 마이너스 x는 3보다 크거나, 야, 이건 또 크거나 같다다. 조심해야 돼. 어차피 이거 똑같아. 상수니까. 2 마이너스 x는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2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야. 또는. 야, 이게 저기 우변에 상수만 있으니까 되게 쉽게 풀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항시키면 되겠네. 요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x가 되고 1이 되지, 1. 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는
마이너스에도 부등호 반응 저기 바뀌지. 그래서 마이너스 배 잡거나 같다. 또는 그다음 요건 이제 이항 이항시키면 여기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이항하면 그 마이너스 5가 되지. 양변을 마마 곱해. 그러면은 x가 되고 5가 되고 부등의 방향 바뀌지. 그러니까 해가 요게 되는 거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가로 5번 보자. 아, 이것도 절대값이 1보다 크다야. 절대값. 그러면은 2 마이너스 3분의 x는 플러스 1보다 크다. 또는 두 가지 나오거든. 2 마이너스 3분의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아, 이거 뭐부터 할까? 2를 이항시킬까? 아, 먼저, 아니, 3을 곱하자, 3. 분수 있으니까. 3 곱하자. 세 군데. 그럼 3 곱하면은 여긴 6, 여기는 마이너스 x. 3이 되네, 3. 그 다음에 6 이항.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빼기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양변을 마마 나눠. 그러면 x가 되고, 3이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지. 그러니까 x는 3보다 작다. 또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이것도 양변에 3, 3, 3. 세 군데 곱해. 그러면 여긴 6.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 다음 이항. 이항시키면 여기 좌변은 마이너스 x가 되고, 우변. 여기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네. 양변을 마마 나눠. 그럼 x가 되고, 9가 되고, 부등의 방향 바뀌지. 그래서 해가 요게 되는 거야. x는 3보다 작다. 또는 x는 9보다 크다. 그 다음 155번 보자. 다음 부등, 야, 역시 155번이 중요하네. 그치? 이게, 역시 이제 마지막 문제가 제일 중요해. 가로 1번. 절대값이 두 개가 나왔네.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는 4보다. 그러면은, 요 절대값 안에가 0이 되게 하는 구간을 따로 잡아야 돼. 그럼 여기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 여기는, x는 1이 되는 구간을 나눠서 하는 거야. 나눠서. 그래서, 구간이 세 구간이 되는 거예요, 세 구간. 이렇게 돼, 이렇게. x가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2라고 1이 있으면은,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구간, 1보다 큰 구간, 요세 구간으로 나눠서, 저기, 그, 풀어야 돼. 그럼 첫 번째는 이거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안에 어떻게, 이게 둘다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 둘다 음수음수 돼. 음수음수 되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 다 마이너스부터.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은 마마가 붙어. 이게 음수기 때문에 음수. 양수면은 마이너스 안 붙이는데 절대값 안에 식이 음수가 돼버리면은 둘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아, 여기, 이거, 아무튼 이거 풀면 이게 나온대. 요게.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게 나온대. 근데 아까 뭐였냐? 처음에 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치?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거잖아. 그럼 요두 개는 연립이야. 연립.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해가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게 나오는 거야. 요게 뭐가 돼? 요게 해가 되는 거지. 해.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 해야.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보자. 두 번째 구간 요거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근호 안에의 부호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저기 이거는 양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음수가 되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여기는 양수.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은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만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근호 저기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이게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거를 계산을 풀어주면은 요게 나와. 그러니까 4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야, 이건 언제나 참이잖아, 참.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x가 요 범위에서 x가 요 범위에서는 x가 뭐든지 간에 요게 나와. 2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언제나 참이잖아.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해. 항상. 그래서 해가, 조건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요 조건 안에서는 전부 참이니까. 요 조건 안에서는 언제나 참이니까 요 조건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해야 된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X가 1보다 크나, X가 1보다 크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 절대값 안에가 여기도 양수가 되고 여기도 양수가 돼. 둘다 양수가 돼. 따라서 이거 다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요게 나온대. 요게. 근데 이거는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야. 그두개 연립을 해야지. 그 겹치는 부분. 그 겹치는 부분 뭐가 되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게 해가 되는 거다. 해. 자,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칠한 게다 해야. 그럼 요건, 요거 자체는 어떻게, 요건 다, 이거끼리는 다 모아야 돼. 다 모아. 그럼 모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겹치지. 그러면은, 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부터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나지.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 문제는, 시험에 날 확률이 좀 높아. 높다. 서술형으로. 서술형. 서술형 이거 다 써야 돼. 가로 2번. 가로 2번. 아, 이것도 서술형으로 난다는 생각으로 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근호가, 아니, 근호래, 참. 절대값이 두개 나왔잖아. 그러면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야 돼. 그럼 요거는 x는 4에서 0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1에서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세 군데로 나눠야 돼, 세 군데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 군데로 나누냐. x가 이제 1, 4. 그럼 요 부분 하고, 여기 하고,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그 다음에 X는 저기 1이지. 1.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냐? X는 1보다 작은 구간,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구간, X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요세 구간으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냐? 작으면은 이거, 절대값 안에가, 여기가, x1, 이거 둘다 음수 되는 거지, 음수. 둘다 음이 되는 거야. 둘다 음. 따라서, 저거 절대값 기울 없애면은, 여기, x 마이너스 4가,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거든.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여기도 x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이 9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지? 둘다 음이니까 절대값 기울 없애면서 가로치고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곱해.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여기는 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네. 9보다 크다. 그 다음에 동량 계산. 그 마이너스 2x에서 x 빼면 마이너스 3x. 8 더하기 1 하면 9지. 그러면 이제 9 이항시키면 없어지네. 없어진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x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좌변은 x가 되고 우변 0이 되겠지. 그래서 x는 0보다 작다가 돼.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x는 0보다 작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그럼 요거 두 개는 저기 1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으니까 두 개는 겹치는 부분에서 저기 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면은 점두개 찍히겠지? 작은 게 왼쪽, 큰게 오른쪽. x는 0보다 작다. x는 1보다 작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네. 그래서 해가 뭐가 돼? 해가. 그래서 해가 x는 0보다 작다가 돼. 요게 해가 되는 거야. 요게. 그러니까 요거 두개 공통된 부분.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구간. 두 번째는 이제 6이 되는 거지, 요거.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작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작잖아. 얘가 크고. 그리고 여기는 양이 되는 거야, 양. 음이 되는 거지, 음. 작은 쪽에서 이제 양이 나오고, 큰 쪽에서 음이 나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절대값을 풀면은,
음이니까 x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저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고 x 마이너스 4. 그다음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 곳. 양수인 곳을 그냥 플러스 쓰면 되는 거. 이게 9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다음 이제 마이너스를 곱하지.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9보다 크다. 그다음에 이제 동량 계산. 마이너스 2랑 2x를 x 더하면 마이너스 x. 내가 8에다 1 빼면은 7. 9보다 크다. 그 다음에는 9 2항, 아니 7 2항, 7. 그럼 7을 2항 시키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우변은 9에서 7 빼니까 2.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나눠. 그러면 여기 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부등호변이 바뀌지. 바뀐다. 언제?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요 놈일 때요 놈일 때 요거니까 요거 두 개를 겹치는 부분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이제 저기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 요거 일때 x는 뭐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야,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없네.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해가 없다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해가 없어. 이 범위에서는. 그럼 두 번째 구간에서는 뭐냐? 두 번째 구간에서 해가 없다가 돼. 해가 없다. 다음에 세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요거.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그럼 요거는 이제 가장 클 때니까 요거도 양수가 되고 여기도 양수가 나와.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벗으면은 둘다 플러스가 붙는 거야. 그래서 2 가로 x 마이너스 4가 되고 요것도 플러스가 붙지. x 마이너스 이게 뭐다? 9보다 크다. 그다음 요거 이제 계산해 줘야겠지. 2 곱해. 그러면 2x 마이너스 8 더하기 x 빼기 1은 9보다 크다. 동량 계산. 그다음에서 동량 계산. 그럼 2x랑 x 더하면 3x. 마이너스 8 빼기 1 하면은 마이너스 9. 9보다 크다. 그다음 요 2항이지, 2항. 2항 시키면 좌변은 3x가 되고 우변은 9 더하기 9 18이네. 그다음에 3, 3 나누면은 x는 6보다 크다. 6보다 크다. 언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6보다 크다고. 요거일 때 요거니까 두개 공통 부분을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지. 그러면 4, 6.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른쪽 6보다 크다. 오른쪽 겹친 부분 여기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 x는 6보다 크다. 요게 해가 되는 거지, 요게. 세 번째 해. 세 번째. 그래서 x는 6보다 크다. 세 번째. 6보다 크다. 그럼 여기 이제 해가 나왔어. 해가 나왔다. 그럼 여기 이제 다 해야 해. 그러면 요것들을 구간에 따른 해는 어떻게? 모으는 거지. 요거를. 구간에 따른 해끼리는 다 모으는 거야. 모아.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 이거 뭐, 야, 모아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 이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6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없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가로 3번. 자, 가로 3번. 야, 절대값 x 마이너스 2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구간으로 나눈 거야. 여긴 저기 0이 달리면 x는 2고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지. x는 마이너스 1. 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겠다. 나중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둘다 양양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자, 아무튼 이제 구간을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구간을 이제 이렇게 잡아야겠지. 마이너스 1하고 2. 여기, 그 다음에 요 구간, 요 구간. X의 구간이.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자, 음이 나올 거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둘다 양양이 나올 거고, 양양. 하나는 여기는 양이 나오고, 하나는 양이 나오고, 하나는 음이 나오겠지. 양.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아, 자, 구간을 써야겠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구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자, 이렇게 나눠서 구간별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도 근호 안에 음이 되고 여기도 근호 안에 음이 돼. 따라서 저 절대값 기호를 풀면은 둘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네. 그래서 절대값 x-2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절대값 x 플러스 1 없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고 요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6보다 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둘다 음이니까 요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부터 가로 풀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보다 크나 같다. 그다음 동량 계산. 그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잖아.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다음에 플러스 2 빼기. 그럼 더하기 1이 되네. 더하기 1. 그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 2x 이항시키면 없어져 버리네. 야, 그럼 그게 뭐가 남냐? 그러면 1은 6보다 크거나 같다네. 뭐라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1이 6보다 크나 같대. 야, 그럼 거짓이잖아, 거짓.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거 해가 안 나와. 그럼 요 범위는 뭐야?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따라서 첫 번째, 아이고, 이렇게 첫 번째 범위에서 해가 없다야. 해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범위 구해보자. 두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야. 2보다 작다. 그러면은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은 여기는 양이 되겠지. 여기는 절대값 안에가 여기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돼. 음수. 따라서 절대값을 벗으면 어떻게 되냐? 절대값 안에가 음수인 경우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x 마이너스 2를 쓰는 거야. 그러면 양수인 거는 그대로 쓰면 돼. 더하기 x 플러스 이게 뭐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풀어줘. 가로 풀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는 동량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없어지고 2 더하기 1하면 3이네. 3.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항시키자. 요 마이너스 2x 이항시켜. 그럼 플러스 2x가 되겠지? 플러스 2x가 되고 3 이항시키면은 600에 3이지. 3. 그다음 양변을 2로 나눠. 그럼 x는 2분의 3보다 크다. 언제? 요거일 때 요거라고. 요놈일 때 요놈이야. 그러면은 두개 겹치는 부분에서 해가 나오지. 그럼 두개 겹치는 부분은 뭐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요거일 때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3은 1.5잖아. 그러면 한이 정도? 2분의 3. 크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겹치는 부분 여기네. 따라서 해의 범위가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돼. 요게 해가 되는 거야. 결국은. 요게.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간에 해가 나왔다. 아이고, 외워야 된다, 이거. 두 번째 구간의 해는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나왔어. 세 번째 구간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다.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근호, 아니 근호래. 와, 자꾸 근호라고 그러냐? 절대값 안에가 어떻게 되냐? 절대값 안에. 이게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거지, 양수. 여기도 양수. 따라서 그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그냥 플러스 쓰면 돼.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동량 계산하면 되겠네. x에다가 x 더하면 2x.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 더하면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6보다 크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항. 그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4x가 되겠지, 4x. 4x. 그 마이너스 1 이항하면 7이 되겠네, 7. 그 다음에는 양변을 그 x의 개수로 나누지. 그럼 여긴 x가 되고,
4분의 7이 되고 부등호방향 안 바뀌지? 안 바뀐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 1대 요거니까 겹치는 부분에서 해가 나오는 거야. 겹치는 부분. 그럼 수직선 그리면은 4분의 7이 작지? 2보다 4분의 7, 2. 그러면은 x는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니까 7하고 오른쪽. 그 다음에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나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 여기. 여기 따라서 해가 뭐가 되냐?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세 번째 구간의 해는 요거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세 번째 구간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이 다 해거든. 해? 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구간에 따른 해는 어떻게? 모은다. 이두 개는 모아야 돼. 자, 모으자. 그럼 모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연결되네? 연결되지. 그렇지? 따라서 해는 뭐가 되냐?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해가 되는 거야,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수직선 그림이 이렇게 돼. 2분의 3. 그럼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두 번째,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다 더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구간에 따른 해의 범위는 모아야 돼. 그러니까 모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지. 이해되지? 열심히 하자. 그리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것은 물어봐야 돼. 이해됐냐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치? 아무튼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 열심히 하자.